오늘의 뉴스9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코스피가 역대 최대폭으로 급등하면서 2,5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희생 요구에도 중진과 친윤계 의원 등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부내륙 곳곳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의 체감온도는 영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사흘째 도주 중인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인데 정유정은 눈물로 선처로 호소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